우리는 15시 안녕하세요, 저희는 15시입니다. 팀 15시의 리더 보컬을 맡고 있는 태빈입니다. 네, 저는 15시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인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5시의 소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15시의 일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섯 글자로 이렇게 함축하긴 어려운 팀이긴 하지만 좀 약간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을 태빈이 형이 한 게 있는데요. 다섯 글자로 파트타임 끝. 저희가 파트타임을 끝내고 피크타임으로 다시 도약하겠다는 뜻을 담은 다섯 글자 소개해드립니다. 네,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지만 막내 같은 맏형을 맡고 있고요. 네, 또 노래를 맡고 있습니다. 감성 맛집인. 저는 팀에서 맏형 같은 막내를 맡고 있고요. 언제부터 그랬지? 그리고 랩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팀에서 이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팀에서 태빈이 형과 같이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소림이 형이 보컬이기도 하지만 그쵸. 아크로바틱도 할 줄 알고. 저희 팀 퍼포먼스 다 나이 저도 이제 나중에 좀 더 나이 먹기 전에 아크로바틱을 엿돌기라도 더 멋있는 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합니다. 사실 아크로바틱 여러 기술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싶긴 한데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랩을 맡고 있지만 메인 보컬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충분해. 오케이, 다음 형은요? 저는요 메인 댄서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희 팀 근데 다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란 한 판 그룹. 저는 아 싫어. 너무 속상한데. 샵 고령. 샵 고령. 샵 고령. 샵 고입장. 네. 아, 저 하고 싶은 거 뭔데요? 저 그 다섯 글자 때 못했던 거. 뭐야? 샵 비타민 필수. 아. 근데 여기 또 반전이 있잖아요. 뭐죠? 네. 저희가 팬분들께 비타민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비타민이 필요해서 비타민으로 에너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일단 건강해야 비타민. 여러분들께 에너지 드릴 수 있겠죠? 비타민 네. 결핍. 샵 비타민 필수였어요. 네. 우리 막내. 어? 애교 한번. 아, 그 이따 나와요. 아까 이따 안겨서 우리 다 같이. 힘이 싶어서 그냥 근질근질. 또 오늘 옷 입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팀은 정말 저희같이 되게 감성적인 그리고 또 강렬한 퍼포먼스도 준비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도 너무 밸런스 좋고 좋지만 뭔가 피크타임 내에서 메인 보컬인 분들만 모아서 정말 정통 발라드 같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방신기 선배님의 Love in Nice, 아 노래 너무 좋죠. JYJ 선배님의 In Heaven 이런 와 아이돌이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막강한 보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멋있다. 민호 있었잖아. 이러고 싶은 거야? 뭐였어? 뭐였지? 우승해서 상금 받고 싶대요. 상금도 너무 중요한데요. 네. 일단 저희는 앨범 활동을 딱 한 번만 해본 팀이어서 저희는 4명이서 파트타임 아니라 피크타임으로 더 멋진 활동을 오래 해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지속적인 활동. 지속적인 활동. 네, 알바를 안 해도 되는 사람. 네, 지금까지 저희 팀을 간단하게 소개해봤는데요. 앞으로 피크타임에서 보여드릴 저희 팀 15시의 매력이 정말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5시였습니다. 15시. 어디 한번 옛날에 굉장히 강타를 했었던 앤디님의 하트춤을 저희가 단체로 준비를 했거든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꼭. 아, 그러면 이노가 하면은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게요. 그래. 아, 근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할게, 할게. 그래서 진짜 너가 진짜 너 나오는 거 보면 안 돼. 한 발만 앞에서 해. 오케이.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꼭. 하나, 큐. 아, 왜 안 해? 왜 안 해요? 아, 왜 안 해? 왜 안 해요? 아, 왜 안 해?